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에이수스 2023 제피러스 G14입니다. 라이젠 9 6900H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RX 6700S 그래픽에 14인치형 QHD급의 IPS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할인과 쿠폰 할인을 적용해서 155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아직 신제품이라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오지도 않지만 거의 같은 사양인 이전 세대의 제품과 비교해도 현금 가격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최장 22개월까지 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략적인 사양만 보면 라데온의 외장 그래픽인 6700S를 장착한 게 눈에 띄는데요. 3060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3070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땐 3068 정도 위치하는 것 같아요. 게임마다 프레임이 어떤 게임은 6700S가 잘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게임은 3070이 더 잘 나오는 게 있고 한데요. 3060보다는 잘 나오고 3070보다 안 나온다 한들 몇 프레임 차이거든요. 이게 최근 트렌드인 건지 점점 갈수록 16:10의 화면비로 가로폭을 줄이고 세로폭을 늘려서 게임뿐 아니라 작업용도에도 맞추는 분위기이네요. 고속 충전은 30분 만에 5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콘센트가 없는 외부에서 보조배터리로 충전하실 땐 100W급의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고질병인 발열에 대처하기 위해 밑바닥을 금속 재질로 만들어 타공했고요. 금속 재질이라서 쿨링팬이 달린 노트북 스탠드를 사용하시면 방열판 역할을 해서 더 빨리 식을 거예요. 렘브란트 CPU이다 보니 DDR5 메모리를 사용해서 DDR4 대비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겠고요. 4세대 저장장치도 이전 세대 대비 2배 빨라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여주겠습니다. 500니트 밝기는 햇빛 있는 외부에서 사용해도 선명하게 보이겠고요. QHD 해상도는 글씨는 좀 작아질지언정 작업 영역을 더 넓게 고해상도로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 발열 때문인지 뚜껑 힌지를 열면 자동으로 밑바닥을 들어주는 리프트 힌지가 적용된 듯 하고요. 이 힌지는 180도 펴져서 마주 앉은 사람과 화면을 함께 보기 편하겠네요. C타입 단자는 보조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한 PD 기능과 모니터 확장이 가능한 DP 기능도 지원해서 HDMI 단자와 함께 듀얼 모니터 구성도 가능하겠습니다. 비록 HD 카메라이지만 IR 카메라를 장착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겠고요. 스피커는 4개가 내장돼 있어서 어느 정도 소리도 들어줄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좀 한다는 분들은 가격 대비 쓸만한 제품 같아 보이네요. 보통 메인 저장장치만 4세대이고 추가 슬롯은 3세대인 게 많은데 이 제품은 둘 다 4세대 슬롯이라 저장장치를 추가하셔도 속도 손해도 없겠습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